네, 다음 뉴스입니다. 새 학기가 되면 수업료에 학교 운영 지원비, 그리고 교과서 비용까지 이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되어 왔는데요. 전라남도 교육청이 다음 학기부터 고등학교 전체 학생의 이 무상교육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가 시행하기로 한 고교 무상교육보다 2년이나 앞서 고등학생 이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게 됐습니다. 박성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 학기를 앞둔 고등학교 학부모 이윤주 씨에게 이번 학기 준비는 큰 걱정이 없습니다. 오는 2학기부터 전남 지역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수업료에 학교 운영 지원비, 교과서 비용까지 1년 평균 110여만 원. 적다면 적은 돈이지만 한 푼이라도 줄일 수 있어 학부모 입장에선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무상교육으로 되니까 부담이 덜어져서 경제 생활이나 가정 생활하는 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오는 2학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2021년까지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기로 한 교육부의 방침보다 전남이 2년 앞섭니다. 학부모 부담을 덜 수 있어 좋은 일이지만 1년 250여억 원이 소요되는 만큼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올해 교육부에서 지원 예정인 고3 학생분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은 전부 전남도 교육청 자체 예산이기 때문입니다. 안 그래도 부족한 교육 예산 탓에 각 지자체에서 일부 지원도 받는 상황에서 다른 사업이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재원은 충분하지 않지만 불효 불급한 사업을 지향하고 그래도 우리 애들에게 도움이 되는 학부모들 부담 경감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 방침보다 2년 일찍 시행한 전남의 고교 무상교육. 예산 확보의 어려움에 대한 우려를 싣고 전남 교육복지시대를 여는 마중물이 될지 주목됩니다. KBC 박성호입니다.